저는 도쿄의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에 왔습니다. 신오쿠보는 일본인들에게 한류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즈 핫도그가 食べたくて 来ました. 好きな グループの BTS のキムテヒョンと ジョングクの グッズを買いに 来ました. 友達に おすすめされて セブンティーンに ちょっと曲聴いてます. 오늘은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한일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일본 기자분들, 그리고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한국 기자분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분들이 불닭 떡볶이가 유명한가요? 일본에서는 뭐 참 예. 치즈 불닭 떡볶이. 예, 젊은 여자분들이 이 치즈 떡볶이를 먹으러 여기 찾아왔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다상 젊으시니까 치즈 떡볶이 하세요. 치즈 불닭 떡볶이 남아비루 하나 주시고 저희 막걸리 예, 네, 잔 네 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나 기모찌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음식 나오기 전에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역시 일본 분위기를 한국 국민들한테 직접 말하고 싶다라는 거. 아, 제가 서툴러서 일본 말을 합시다. 日本の雰囲気がですねやはり韓国に全然伝わって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気がするんですね。じゃあその喧嘩の感情がどうなのかというと、私は朝鮮半島と関わっておそらく35年ぐらい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私が取材してきた中で一番多分悪い、非常に悪い。それは全国民的に悪いんですよ。 おそらく擁護する人はもうほとんどいなくなっちゃってるということがあって、だけどあまり韓国の方々はそれを気がついてないような気がするということで、実はその政治的に対立していることよりもそちらの方が深刻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気持ちですね。気持ちがですね。治療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서 제가 사실은 뭐 거기 나와서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한일 관계도 그 도쿄나 서울에서 보는 한일 관계와 그 일본 다른 대도시 예를 들어서 뭐 오사카나 후쿠오카, 센다이, 삿포로 거기서 보는 한일 관계 그리고 또 도치방에 가서 보는 한일 관계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러한 곳에 대해 전할 수 있다면 제가 나오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 일본의 그 혐한 분위기라고 하는 거, 겐칸이라고 하는 거, 그게 왜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본 분들의 얘기를 좀 그 많이 듣는 쪽으로 좀 듣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우정 기자님은 이게 듣기 위해서 참여해 주셨다고 했지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말도 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양국 간의 대립이 생기면은 기자들이 약간의 대결을 부추기거나 자국 입장만 강조하거나 뭐 이런 기사를 쓰게 되고 아 일본이 이래서 나빠 이래서 나빠 이렇게 쓰고 당연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지금 현지의 문제가 뭐고 그런 얘기를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고부타 선배님과 낙가노상이랑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참가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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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타 기자님은 술 조금 하세요? 예, 예, 조금 합니다. 아, 그래요? 조금. 예. 주당으로 젊었을 때 소문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저희 다 소문 듣고 왔어요. 예. 일본 상계의 최대 주당이라고 여성 기자님. 아니, 근데 고부타 선배님 몇 년이죠? 한국에 계셨던 게? 5년. 5년. 몇 년부터 몇 년이었어요? 2003년부터 8년까지. 예.
저는 그래서 2014년 3월 말에 임기가 3년 동안의 임기가 끝나고 오사카에 돌아왔습니다만 그 후에 바로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국제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 달 가까이 주재한 것이 특파원으로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가족분들이 뭐 많이 화가 나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장면은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좀 오셨는데 거기가 유가족을 도와야 되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서 다 자기가 했던 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역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입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또다시 느꼈고요.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는데 기자 생활에 있어서는 뭐 잊을 수 없는 뭐 현장이라고 또낙기소나 간지 ですね. 日本も協力を申し入れたんですけど 結局 박근혜さんはそれを受け入れ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日本もすごい勝ったっていう気持ちすごく強かったんですね. 보면은 세월호 그 사건이 지금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뭐 이어지는 변동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얘기해주고 싶으시는 지금의 일본 사회의 한일 관계에 대한 분위기 아니면 느낌 평가 이런 게 어떤 것인지. 그 불매 운동이라든지 그 한국인 관광객 즉 뭐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사실은 뭐 특히 도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라고 느낄 수 없지만은 규슈라든지 그런 지방에 가면 굉장히 영향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오늘 기사도 가져왔지만 역시 성실한 낙하노사. 예. 그 유명한 후쿠오카 야나가와 네. 한일관계가 뭐 이렇게 되기 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유명한 곳이었는데 지금 찾아오는 난제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정부와 정부 간의 싸움인데 뭐 한국에 있는 일반 국민들까지 거기에 참여해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은 거기 아마 일본 국민들이 보통 일본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까. 좀 국민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다르고 또 이게 있는 게 지난번에 촛불 집회 같은 거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막 바꾸는 정치 참여 의사가 되게 높잖아요. 이런 게 일본 사람이랑은 엄청 달라서 아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공격을 받았는데 개인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아 일본 맥주라도 먹지 말자 아니면 일본 여행이라도 가지 말자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 감정이 그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일본은 한국에 급소를 때릴 때가 있었잖아요. 반도체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급소를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해보면 한국은 때릴 데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면 경제적으로 뭐 우리도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일본의 경제적 급소를 때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결국은 지소미아 정도 그 완전히 안보로 다시 나간 거죠. 때릴 데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그럼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한つは 메디아가 ものすごい, 이, 그, 이번에 使ったことのないような 言葉を, 뭐, 한국 단절だとか 崩壊だとか, 뭐, 한국은 いらないだとか, ものすごい 勢いですね. 누구의 雑誌를 見ても, ないものがないぐらい. 주간이 엄청 많이 팔리는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주간분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표지 예쁘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표지 예쁜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한국을 부수는 남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뭐 부수고 있다는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한의 원점.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기사는 많지 이런 비판은 없거든요. 막 사람을 막 그냥 뭐 정말 뭐 나쁜 사람이거나 뭐 바닥에 까는 이런 비판은 없는데. 지금 최근에 하이킹은 약간 한일이가 아니라 한일이 났잖아요. 견강이 사기니 아때 한일이가 아니라 그런데 반드시 한일이가 아때가라 견강이 끌는데. 그래서 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 エスカレートして 止まらなくなっちゃうんです. 근데 저는 고부타 선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근대 시기에 일본의 35년 동안 지배당한 나라에 반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랄까요? 그건 당연히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저는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한つは 我々よりも先輩の 한국을
の、まあ、近代化をね、その一緒に支えて、それを評価して友人たちを作ってきた世代の人たち、まあ、古い世代の70代です、そう70代80代のそれもあの古い世代の愛観派っていっぱいいたんですよ、その人たちがもうダメだと離れちゃってる、そういう人たちが今ものすごく韓国を批判してるんですね。そういうこと今まで一度もなかったんですね。저개인적으로는되게충격을받았는데이를테면은제주변에있는뭐사람들이아언제까지참아야되냐언젠가는한번이렇게한번했어야됐다이일본이취한조처가한국의가장큰지금까지90년대에한국의번영을만들어준게반도체잖아요반도체의경제부분을딱건드렸다는거에대해서한국사람들이이거는좀차원이좀다르다이건내실생활에진짜영향이올수있다라는거에대한놀람이있었던것같아요객관적으로보면일본이마음먹고달려들면큰피해입어요그런데일본도상당히피해를입을겁니다서로가피해를입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경제를끌고들어간거는정말바보짓이었다라고생각을해요좀작은그변화를한국에서말씀을드리면제가자주가는이자카야가있는데근데처음에그집을딱들어가면이라시아이마세그래요근데처음에이라시아이마세할때굉장히뭔가거북함같은게있어요한국사람들이일본어를들으면일본어를공부는하지만어디서일본어를들으면딱이게귀에딱걸리는그런게있습니다그게아마그민족감정의그발로라고생각을하는데근데그때좀거북했는데계속다니다보니까괜찮더라고요그러니까거북함이사라지더라고요뭐기분좋다는건아니고그냥일식당에왔구나그런느낌을받고일본현지에서먹는것같은느낌도받고근데그런식당들이엄청나게늘었어요근데최근에갔더니어서오세요그래요아그래요 네그러니까거기도바꾼거예요저일본색을나타내지않기위해서왜냐면손님들떨어지니까그렇게바꾼거예요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러니까이이라시아이마세라는말일본어에대한반감이이수많은문화적교류를통해서그게상당부분그러니까일본에대한반감이겠죠그게상당부분특히젊은사람들쪽에서없어졌습니다그러니까심지어그여자후배기자는휴가를일본으로갔다왔다고그래서어디갔냐고그랬더니혼자갔다왔다고그러더라고어디갔냐고그랬더니와카나이의니시리섬을갔다는거예요그거는우리식으로얘기하면은일본의젊은여자가저기마라도나흑산도같은데간거예요야이제여기까지가는구나수없이많은젊은이들이일본을찾아왔습니다그건일본에대한마음의벽그런감정적인그벽을허물었다는얘기거든요저는그게제일아까워요이번사태로해서아베총리의결정으로해서물론그책임은누구에게있느냐는다시우리가얘기해야될부분이지만이번그에스컬레이터를통해서일본이가장많이잃은거그건뭐경제도아니고무슨그배상액뭐1억원도아니고한국젊은이들의그런이해도일본에대한이해도한국젊은이들이부순감정적그장벽이거를다시높였다그게제일일본이많이잃은거다라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국민적인広がりから言うとその例えば今の日韓関係をよくすべあの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かそのために日本は譲歩する必要がありますかっていうようなあの世論調査をしても7割以上の人はする必要はないって国民の世論っていうのはここまで悪くなったことはなかったと私も理由は何ですかここまで悪くなった理由というのは日本人として何だと先輩思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まずですねその2018年の10月11月 10月11月12月に起きたことがあの基本にあると思うんだけど10月にその徴用工の判決がありましたね대법원은오늘강제징용피해자9명이일본미쓰비시중공업과신일본제철을상대로낸손해배상등청구소송에서일본기업의손을들어줬던원심을모두파기했습니다그게무슨의미してるかっていうとその徴用工はおっしゃったように65年の体制の法的な基盤だったわけですねであれはまああの皆さんよくご存知のように自由のをかけてやってでその中で徴用工についての、 あの韓国と日本のやり取りっていうのはもうあの全部公表され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でその基盤の上に立って65年から今まで延々と50年間続いてきたっていう基盤をね一つの判決だけで全部を変えてしまうっていうのはあまりにも日本人には理解できないっていうのが一つ저는그냥딱한그원인을이야기를하면
저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965년도에 저희가 청구권 협정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국가의 그리고 국민의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문구에 우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 그게 알고 보니까 보상이지 배상은 아니었어. 그 청구권 안에 배상은 포함이 안 돼 있어. 개인 청구권은 또 따로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사인을 했으면 사인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일본이 나쁘다, 일본이 나쁘다, 일본이 약속 안 지킨다, 뭐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다 이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받은 돈이 과거사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 돈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돈을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을 지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경제발전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종잣돈으로 써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제발전을 보면서 아 우리의 조상의 이 고난이 헛되지 않았어. 조상의 고난 때문에 정당하게 받은 돈으로 우리는 지금의 이 큰 번영을 이룬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 우리의 정당성, 우리의 산업사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것이 조상의 핏값이더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면 그 종잣돈을 가지고 만들어낸 번영, 이 번영을 가지고 두 배, 세 배 피해자분들한테 주면 돼요. 구부타 선배님 되게 뿌듯하게 거기를 끝나면서 제가 상징이 신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상징이 신문하고 생각 똑같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근데 너무 이렇게 너무 거기를 끝나면 제발 거기를 끝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우리 대법원 판결도 판사들이 이제 12명이게 있어서 13명? 그 13명에서 네, 대법원장까지 해서 거기서 소수 의견 중에서 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판사분이 계셨어요. 네, 네. 이제 인권 문제라는 게 65년도에 그러니까 인권 수준이랑 그러니까 몇십 년 한 반세기가 지나서 향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더 이게 그런 쪽으로 확산해서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추세인데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선배님 말씀대로 일본과의 구체적인 외교 문제가 됐을 때 이 한국이 생각하는 정의를 일본에게 납득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한마디를 당사자죠. 네. 당사자라기보다는 법률가로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시의 노동이라는 것이 강제 노동. 이라고 하는 자의적으로 근로를 그만둘 수 없는 상태에서의 감금 형태 그리고 임금도 온전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 거기 어디 사과가 있어요? 65년 청구권 그 어디에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사표시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그 소송 대리인으로서 하신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데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나 한일 조약에 일본의 사과 표명이 없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1965년 당시 국가 간의 조약에서 사과 문구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이 조약에서 사과 문구를 넣은 거는 중국이 유일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 대신에 배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약상으로 국민의 청구권까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계속 우리의 이 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조약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의 기관은 법원이죠. 조약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니시마츠 건설 판결이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2007년에 이루어졌던 건데 한국의 65년 청구권 협정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정이었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권은 소멸됐다. 라고 해서 결국은 피해자들이 패소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배상을 기대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일본 최고 재판소가 내렸던 해석은 그 실질적으로 피해자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놓쳤다라고 할 수 있죠. 일본 기업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거기 대법원 판결이 원래 원고였던 거기 여운택 할아버지는 저는 그분이 오사카 지방 재판소와 고등 재판소에서 판결을 났습니다. 제가 취재했어요. 직접 취재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본에서는 안 됐으니까 서울 고등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도 저도 그때는 다시 서울에서 취재했고요. 저는 오사카에서 처음부터
열심히 싸우신 분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누구를 위한 대법원 판결인가라는 것도, 그래서 일본 우선은 일본 기회는 기회를 많이 놓쳤다 화해하는 그 원고한테 사죄도 하고 화해하는 기회를 놓쳤다. 이것이 어떻게 역사의 치유이며 역사의 치유이며 화해와 치유입니까? 화해와 치유입니까? 재단의 해산 결정은 재단이 출범한 지 2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네, 11월에 日韓合意を 破棄する. 그게 확실히しましたね. 근데 これは 多分 その 리더의 신뢰 관계だと思うんですね. 아베さんは 中野さんは 의견 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 아베さんは 相当の リスクを背負った あの合意をやったんですね. あそこでその、はっきりは言っていないけれども、軍のその管理に関する責任についても認めているし、謝罪もしているし、反省もしているしっていうことを入れた上で、その国民のその、その税金を使って、慰安婦の方々、残ってる方々に慰労金を出したいということを合意したわけじゃないですか。その代わり、我々の世代でこれをやめましょうという、そのリーダーの安倍さんも政治的なリスクを背負って、 情報するところはかなり情報した。だからうちの新聞なんか、まあ私は今産経の記者として喋ってるわけじゃないけど、反対でしたよ、あの慰安婦合意にはね。っていうぐらい政治的でリスクも背負ってリーダーの合意で作った、それも非常にもうガラス細工のように作った合意だったんですね。 それを政権が変わったからといって、事実上は口分解させられてしまったっていう、そのリーダーの信頼関係、じゃあその政権が変われば約束事はできなくなっちゃうのかという、そういうその失望感っていうのがリーダー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ね。何かこう慰安婦問題とかね、それに対してなぜこう日本側は法的保障という の受け入れられないのかに対して韓国の人々は理解できないという人々が大勢いますよ。ソベニーメ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1965년 한일 협정을 위해서 법적인 책임은 뭐 다 해결됐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동원 피해자 징용권 문제도 그렇고 예산을 만들고 돈을 내려고 하면은 아무튼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로서는 뭐 다 뭐 쉽게 말하면 끝났다, 해결이 됐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 법적이라는 말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국에 있을 때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하는 수요 집회는 몇 번이나 취재했습니다만, 그 시민단체나 할머니들은 법적 배상과 공식 사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것만 요구하면은 굉장히 좀 접점이, 일본 정부와의 접점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제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법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마 일본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럼 위안부를 동원하고 위안부를 집행하고 그게 합법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고개별적인 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징용공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에 조금 미흡한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통 크게 해줄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韓国に言っていることをそのまま慰安婦の人たちが強制的に軍によって連行されたということが停滞協その他の言い分なわけですよね。で日本はそういう立場取ってないわけですね。なので法的な保障ということになると、その強制連行を認めなきゃいけないことになっちゃうわけじゃないですか。 분명히 고노다마에서도 관여를 했고 관원들이 관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계 나도가 직접 これに 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물론 관여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를 데리고 가는 행위가 관원이
네, 게이브랜드 그게 어떻게 합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냐? 소리와 내가 아베상 것을 믿음이 되는 게 있어요. 아베상은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진짜 제 특파원이 쓰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거를 고민했는데 사실 고노다마를 보면은 그게 범죄 행위였다는 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아베상은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지만 겉으로 안 든 총리로 입장에서는 계승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 위안부의 불법성이나 그 국가 범죄라는 거를 왜 일본이 인정하지 않느냐. 저는 딱 하나의 이유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더러운 범죄고 이런 범죄를 했다는 거를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아베상이 인정하는 거는 아 그거는 업자가 했는데 네, 업자가 했는데 군이 관여를 했다. 네. 일본 정부가 그래서 군의 소반에 소이타 양조가 됐다けれども, 그건 군가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하してるけれども, 군가 経営しているようなところではないわけですね. 아 근데 뭐 그거는 군사에서 아시겠지만 군에서 뭐 다 관리를 하고 요금이 얼마고 뭐 어떻게 하고 다 여성들을 다 실어오고 이게 일본 해군의 배로 실어 나 그런 건 있으니까. 근데 군의 関与っていうと軍がその経営をしてですね、そしてそのやっていたんだったらばそれは軍の関与で、それが軍日本政府の責任になる不法のあの不法行為になるということになるけれども。 저는 그 일본 정부가 그런 불법성을 일본 정부가 어쨌든 간에 직접은 아닌데 관여를 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10억 원이 되는 10억 엔이 되는 그 정부의 세금을 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관원이 개입을 하고 그 불법적인 부분을 했다는 거를 다 담화와 2015년도에 그 합의에서도 그 문장이 있어요.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불법 그 배상이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문제를 안 들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12月に起きたレーダー照射に関しては、言い分がそれぞれ違うけれども、 今まではその政治的な体制があっても安全保障についてはに関というのはその三角同盟というか日米があり米韓がありということでその防衛交流というのは非常にねよくご存知のように防衛交流というのは非常に進んできたし政府レベルの信頼関係の崩壊っていう意味ではやっぱり土台が崩れたっていうことと、そのリーダーの信頼が崩れたっていうことと一緒に戦うかもしれない、例えば 中国とか北朝鮮と戦うかもしれなかったその安全保障のその防衛当局同士のねそのレーザー照射っていう事件はやっぱり相当ショックだったと思いますね。だから一般の人たちの今の感情の背景にそういうその政治的な3つの理由がある。私はね韓国の立場から見るとですね、やっぱり韓国のあの日本のの関係をですね、友好の関係のあの基盤になっていたのがやっぱり この談話とムラヤマ談話とこの反省的な歴史認識なんですけれども、従軍慰安婦として数多く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全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申し上げる。痛切な反省の意を表し、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す。それを安倍談話によって、 我々の子供とあの孫たちにあのこのこう永遠にこう謝罪するをですね、このこう義務をですね、背負わせ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んで、子供たちに謝罪を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てはなりません。それを見てですね、韓国人が本当にこう安倍さん が本当にこの問題に関してですね、申し訳ないことをやったという反省的な認識を持っているか、ちょっと韓国人としては信じられないというふうにですね、みんな考えちゃ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ですね、ふうに思うんですね。もう一つお話しし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その日本の反韓感情が広がった理由なんですけどね。 そのさっきお話しした政府投資のそういった信頼関係の崩壊以外に一般の人たちが感じているのは、例えばですね、放射能地図出しましたね。韓国は 2만 205만 7,800 헥타르이 나왔다고 합니다.
日本にとってはやっぱり福島っていうのは一番今痛い場所なんですよね。ここの痛い場所なんですよね。共に民主党がああいう地図を、それも数字が改ざんされているものを出してしまうとか。あ、저는사실그福島는저는선배님말씀에저는되게동의를해요。왜그러냐면은어쨌든간에후쿠시마에서어쨌든거기사는사람들도있고애들도있고어쨌든더넓게관동지방에서거기여기인구가한4,000만, 5,000만정도되잖아요근데여기서그냥사람들이이렇게살고있는데그냥한국사람들이거기서뭐한일주일정도뭐여행가고 3-4일정도여행가서뭐아도쿄에가도됩니까이렇게뭐얘기를그냥뭐하는게저는그인간에대한예인가라는생각이좀있어요저는후쿠시마문제는보다일본쪽에책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일본이투명해져야돼요더투명해져야지한국도후쿠시마에대해서의심을하지않을거라고봅니다물론일본의아픈부분을자극하는측면도있긴합니다그렇지만후쿠시마는역시일본쪽에책임이더많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문희산さんが天皇のこと責任のことを割と簡単に言っちゃいますよねあれってやっぱり日本人にとっては極度に刺激的な言葉なんですね일본을대표하는난 왕이했으면좋겠어요왕그분은얼마인지퇴임하신다그러니까그러니까그런양반이할머니한번손잡고정말잘못했어요그말한마디가탁풀어지는거예요ああいうことをこう平気で発信してしまうって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日本の受け止め方っていうのは韓国の想像する100倍ぐらい強い反感が出てしまう문희상국회의장같은경우는이런식으로이문제가풀릴수있지않을까라는발언이었던건데전반의국회의장의발언은하나하다부적절であり마다도기장은その後も부적절한발언을繰り返し極めていかんであります이런측면에서하나를말씀을드리면일본은너무과도하게천황에대한그런거를요구를해요외국에그런데그런천황도사람입니다우리가볼때왜천황은비판받으면안되지천황을비판하면안된다는건일본의로직에불과해요한국에서그걸비판하고천황의전쟁책임이있었거든요전쟁책임이있다고하는거에왜기분나빠하냐이거죠일본내부에서만기분나빠하시면돼요예를들어서영국에서도끝없이천황에대해서전쟁책임얘기를합니다그런데저는일본이영국에대해서천황책임영국의천황영국이천황책임을얘기를할때기분나쁘다는반응했다는얘기를들은적이없어요저는대개일본은한국에서천황얘기가나오면기분나쁘다는반응을해요그것도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중에하나입니다그러니까우리언론도많이고쳐야되지만일본도일본독자적인스탠다드를조금더외국에맞춰서확장을시킬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이거되게깊은얘기였어요 네, 사실아취하면안된다고요괜찮아요조심해야돼요아니일본사람보다한국사람이술이아둘이세요 세그러니까그래요복단주먹다가뭐기억이잃어버린일도있고요 서울에있을때 예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괜찮은데요아괜찮아요 좋았어요사실한일관계에대한얘기를계속해보고있는데좀직접적으로한일관계가누구의책임인지에대한내용들을이야기안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어떠세요부장님누구의책임한마디더하면은문재인씨의역사관이라고해요문재인대통령의역사관이 한일관계의문제의책임이다 예예예소리가나니까또있다아自分と金大中と農民以外は大統領としては失格だというそういう考え方ですねつまりその進歩政権は認めるけれども保守政権はその親日であったで親日の、まあ、ルーツを持ったパク・クネがやってきたことがいわゆるその外交の失敗だったで、それを倒してそれを正しくするために今の反日政策をやってるんだっていうこういう歴史観の流れがあるわけですよ。なのでその彼の考え方を変えるってことはほとんど不可能なのでその反日に対する文在寅政権の信念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変わらないだろうと
そこがコアにある限り日韓関係は今までの土台ではもう話し合いができなくなっちゃって。 근데 뭐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역사 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진짜 한국이야말로 그 아베 정권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역사 수정주의자고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얘기하는 1998년 그 파트너십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총리랑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라는 11개 항으로 된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와가 과거의 일시기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により 다대의 손해와 고통을 与えたという 역사적 사실을 謙虚に 受け止め 이에 대해 수세스나 반성과 心からの お詫びを 申し上げました. 이 두 개의 기둥이 선배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그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성적 역사 인식이에요. 또 하나는 일본의 평화헌법. 이거를 가지고 한국이 아 이렇게 평화롭고 반성적 역사 의식을 가진 일본이랑 한국이 사귈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 아베 정권이 와서 사실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해서 뭐 개헌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거는 뭐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건 뭐 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베상의 어떤 이런 기본적 역사 인식이나 이런 그 뭐 저기 일본 헌법에 대한 자세를 봤을 때 아베 총리からの お詫びの 手紙を 求める ということが あるようでありますが 総理 この件について 現時点で どうお考えですか? 他は委員が指摘されたことはないような 外で ございました。 これは もっと考えていな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 그런 일본이랑 우리가 사귈 수 있냐라고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저는 외교를 할 때는 누구의 인식이 어떻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국가의 정책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베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아베 총리가 하는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아베 총리가 지금 무라야마 담화하고 그 파트너십 공동선언 간나노토 담화 이거 세 개를 깬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이거는 국가 내각의 결정사항으로서 승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아베 총리가 굉장히 지나치게 한 측면이 있어요. 말도 험하게 하고 그렇게 한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기본 골격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적어도 아베상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갖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리액션을 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기니까 한국이 이제 역사적인 경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위가 있으니까 불안한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한국에서 뭐 여태까지 있었던 뭐 역사적 반성적인 역사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한국에 설득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베 총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다 아베상가 도유 考え方을 持ってるかによって 아베 정권의 성격이 変わってくるわけですね. それでその本当は彼は一番の最優先事項は彼にとって最優先事項は憲法改正ですよね。万歳。万歳。万歳。でもそれをやるために安全保障法案も作ったし今までことずっとやってきた。それはなぜかって言ったら自分の歴史的使命政治家としての志っていうことで多分彼はそれをずっとやってきたんだと思うんですね。日本を普通の国にしなきゃいけない。 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やってきたっていう背景があって政策が出てくる。多分文在寅さんという人はいろんな自分の歴史観あるいは反日に対する小さい頃からの自分の体験あるいは民主化運動の中で得てきたことによってですね、そういう考え方を持ってそういう人たちを集めて政権を作って。だから今の青瓦台は彼の考え方に同調する人ばっかりの。 サンパルユクとかソーイストたちあるいは民主化運動の人たちばっかり出てきて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ああいう政策が出てくるわけで。 우선은 그 양국의 지도자가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뭐 인식이 좀 부족하고요. 아무래도 그 오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본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서로가 뭐 잘못 뭐 판단하고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은 굉장히 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요즘에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普通の友好国だったら昔の日韓だったら例えば特使を送るとかあるいは政府間の何かその政治的な対話をして回復しようとする力が働いたんですね。ところが今回全くそれ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
이맘만 해도 전전 찡하도 고요. 근데 선배님 그 맞는데 근데 한국 그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8월 국면에 뭐 8월 15일에 그 우리 광복절 저기 경축사에도 되게 일본한테 유화적으로 얘기를 했고 특사도 여러 번 보냈고 막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여러 번 보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입으로는 막 되게 뭐 적반하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수면 아래서는 여러 노력을 했는데 저는 역시 그 측면에서 문 정부도 그렇지만 아베 상이 역시 한국에는 좀 약간 좀 차갑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その前に 아마니도 낭아이 아이다 ほったらかしにして 일본의 요비카케에 저는 약간 왜 그 작년 10월 판결부터 아무것도 한국 정부가 사실 행동도 안 했고 저도 행동도 안 했다고 여러 차례 뭐 칼럼도 쓰고 비판도 했는데 왜 그랬냐 좀 저는 이유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은 위안부 문제보다 더 어려운 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1대1 협상을 했을 때 좋은 결과 나오겠느냐 불가능하죠 사실. 그 대신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관계를 남북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뭐 겐카시 때리도 꼬로 되나 이시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런 전체적인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한국 정부로서 청와대로서 있을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노이에서 뭐 좋은 결과 안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대처를 안 하고 있다가 하면서 이런 상황을 몰렸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대통령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하나의 본인의 그 5년 동안 하나의 목표에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외교부는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선배님 근데 그거 제가 자꾸 그게 아니고 판결이 나오고 1월 9일에 일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외교 협의를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 3일 있다가 신년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그때 NHK 기자분이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직접 기억해요. 딱 그 질문을 듣고서 이분이 표정이 이렇게 좀 굳어져서 하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상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그 밑에서 이제 외교부나 이렇게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일단 법원이 결정한 거를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법원이 결정을 하면 법원이 외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 문제는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외교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관계에 직무유기를 하는 거였다고요. 아마 일본 분들이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근본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한국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 북한과의 남북 관계를 호전시켜서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좀 관심이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계속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계속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허들을 높이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하고 한국이 이제 평화 통일을 구현해 가야 하는 가운데서 한국 정부가 하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되게 방해하는 태도로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동아시아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어떤 큰 견해차가 좀 있는 거여서 되게 약간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왜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하는 방식이 어떤 그런 대북 접근이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있으면 일본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냉전이었으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대응을 하고 지금 같은 위기가 있었어도 서로 이제 자제하면서 참고 넘겼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 된 냉전이었으면 큰 형님인 미국이 그렇죠, 가만히 그렇죠. 안 가겠죠. 네, 네. 이미 개입해서 다 해결을 해주셨겠죠. 그렇죠, 네네. 이거 신뢰센스가. 신뢰센스. 근데 다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서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앞길이 더 뭐 안 보이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해법은? 뭐 해법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거창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조금 더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한 방법일까? 문 정권이 宣伝しているように 한일은 本当に 한국にとって 愛国なんです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今 한국に対する これだけ 強い 감정이 일본에 出てるというのは 한국から 発せられた 한日のせいなんですね. 한日の政策と 한日のせいなんですね. なので 本当に 한日に対してもっとこう 皆さんが考えてくれて その政策にその
和解の兆しがあれば 日本の喧嘩は絶対消えると思います。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대로 간다면은 더 피해를 입는 것이 전체 지도자나 부자가 아니라 뭐 지방에 사는 소민이나 국민들이에요. 피해를 입는 것이 거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도 피해를 입게 되었고 어느 쪽이 나쁘다 절대로 이겨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떠나서 적어도 뭐 공감이 안 가지만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서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오늘 이 자리가 좀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잔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본밖에 없고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한미 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뭐 중국이랑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일은 어쨌든 간에 이웃나라고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니까 잘 지내야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두 지도자가 자세를 보이면은 또 지혜를 짜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예요. 뭐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은 하고 사과는 하지만 배상은 절대 못해. 그런 좀 짜잘한 짓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일본을 실망하게 만들거든요. 일본은 그 나라의 크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 저는 과거사 문제는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은 1965년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일본의 코앞까지 쫓아왔습니다. 역시 한국도 굉장히 큰 나라가 됐어요. 저는 한국도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야, 왜 배상이 법적 배상이 아니야? 왜 이거는 이래?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싫다고 하면 그냥 우리 돈으로 줘도 돼요. 전 그렇게 양국 모두 그렇게 통 크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두 나라의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 차원의 생각을 하면 쉽게 풀릴 거고 그런데 그 차원의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PD님께서 건배사를 하나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건배사 혹시 뭐 좋은 건배사 뭐 제가 제일 약한 게 건배사. 어이구 다 그래. 건배사 혹시 뭐 건배사 그냥 제가 제안을 할 때 그냥 마음에 안 드시면 끊으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오케이. 네, 저 막 한일 관계 너무 어려운데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기억을 거닐다 가슴에 묻는다 이 길의 끝에 나 그 어디쯤 지나